공군에이스의 위대한 승리 5-0으로 마무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공군에이스 입장 이거 좀 있으면은 여기서 좀 빨리 좀 살아나야 돼요. 부진했던 박대만 선수의 경기력 하지만 상상을 뛰어넘는 경기로 잡아냈거든요. 오은영 선수 프로리그 현재 4라운드 5전 전패 하지만 그 가능성 앞선 선배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아 오영정 가끔씩 보여주는 그 빛나는 재치면 충분히 여기서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럼요. 정말 특유의 센스 우습게 출신다운 그런 경기력으로 1-0이 공군의 에이스가 이런 분에게 얼마만에 만든 것입니까? 네. 다시 한번 여기서 에이스다운 그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창단은 최고의 명장면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한 경기만 더 그건다면 그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를 오영정 두서들어야 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상우 선수의 진영이에요. 아래쪽입니다. 맵은 데스티네이션. 이에 맞서는 오영종입니다. 붉은색이에요. 네, 뭐 오영종 선수가 이렇게 연패할 선수는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네, 절대로 아니었었는데 그 초반에 그 공군에 입대했을 때는 몇 번 지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 쭉쭉 이겨나갔었거든요. 네. 아, 글쎄요. 네. 아무튼 그 신트리오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신트리오의 마지막 지금 신상호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뭐 프로리그 4라운드에서 보여줬던 신상호 선수의 가능성 또 종족전 중에서도 프로토스전이 6승 3패로 또 가장 좋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내일 시험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낮에 잠깐 쉬고 저녁에는 정말 열공하셔서 좋은 성적 받아오시고요. 네. 31킬 리버의 그 기운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쪽 대 신상우 선수의 진영이고요. 2대1로 몰려있어요. 신상우 선수 살아나야 에이스 결정전 갑니다. 과연 데스티네이션 이 많은 경기가 나왔던 맵에서 어떤 작전을 준비해봤을지. 네, 그렇죠. 또 이제 또 날도 좀 더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e스포츠 경기를 보시게 되면 정말 시원한 경기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주가 배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요. 네. 3대0만 계속 나오던 저주 결국 깼습니다. 또 오늘 경기는 또 굉장히 경기 하나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좀 재밌고요. 아 본인이 누구시길래 아무튼 예, 이게 네. 어떤 이유일까요? 네. 오늘 축복으로 맡기신 아 저는 오늘도 3대0 예상하고 왔습니다만은 아 정말 박대만 활약 대단했습니다. 일단은 네, 자신의 파일런이죠. 네, 수비형이죠, 수비형. 네, 신상우 선수가 좀 개스를 늦게 들어가면서 일단은 질럿을 먼저 생산하려는 움직임이고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그 미네랄 두덩이가 갇히는 지역에 프로부가 4-5개 갇히게 되면 이거 진짜 큰일 나니까. 아, 그렇죠. 네, 차라리 그 자원은 뭐 여러 차례 방송에 나왔었고 네,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낫습니다. 자, 초반 야 이거 좋죠 신상우 선수. 네. 이건 엄청난 실수거든요. 이게 프로브 단 그냥 50원을 상대방에게 준 게 아니라 거의 프로브 한 기 때문에 정말 승패가 오고 갈 정도로 중요한 건데 너무 허무하게 잡혔습니다. 네. 드래곤이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살려야 되는 프로브거든요. 상대편은 하나를 네. 더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헛돈 드는 거예요. 네,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드래곤 나올 때까지 버텨줘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 이거 박대만 선수의 경기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지금 일단 프로브가 예, 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을 했는지 못했습니다. 네. 저 우리 앞마당까지 가져가는 신상호 상대편은 몰라요. 아무튼 지금 이 빌드요. 이제 프로브를 잡고 정찰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한 발상이라 볼 수 있겠는데 마침 또 오윤호 선수 그래도 또다시 프로브를 보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그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상당히 좀 황당한 빌드이기도 한데 신상우 선수가 예, 그래도 가스를 일단 한 두 개 정도로 넣다가 빨리 사이버네틱스 코어를 지어서 예, 최대한 좀 예, 투게이트까지 빨리 늘리고 드라군이 막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막기만 하면 유리해지는 그 신리스 선수가 그 프로토스와 경기할 때처럼 좀 색다른 그런 빌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오윤준 선수는 선택을 해야겠죠. 자신도 멀티를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일단 저 프로브를 좀 잡아야 예, 자신의 어떤 전략적인 승부수를 좀 던질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리버를 확보한 상태에서의 어떤 돌파 작전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여기서 프로브 취소하나요? 잡고 네. 네. 안 하네요. 네.
그렇죠. 뭐 여기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아예 리버와 본진 갔다 안바당 갔다 하면서 병력 드래곤이 약간 더 상대적으로 적어도 리버 있고 뭉쳐있는 드래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냥 근데 압박 정도에서 멀티라는 것은 뭐 그렇게까지 뭐 좋아 보이진 예,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로보틱스를 올리는 게 아니라면 결국 이거는 예, 오윤선 선수가 좀 승부수를 던진 액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 멀티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늦었지만은 아, 수비형으로 일단 뭐 배터리 최후방부터 여기 폈습니다. 일단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신상호는요 네. 그냥 지금은 드래곤이 안마다 하는 척 최대한 상대방에게 드래곤 수를 많이 보여주지 않으면서 멀티하는 척하고 그런 다음에 리버 드래곤으로 본진 갔다가 그 다음에 한방 병력 집중해서 안마당을 밀어버리는 네, 그런 선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찰병 아무튼 신상호도 넣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 신상호 선수가 배짱을 부렸던 이유는 이제 다리 수비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배짱을 부린 건데 과연 오윤도 선수의 리버와 함께 떠나는 승부수가 통할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건 딱 정해졌습니다. 이미 멀티 따라가도 늦고 사업된 드래곤을 어느 정도 모아놓으면서 반면에 이 신상호 선수는 병력이 많더라도 앞마당 지역에 그 드래곤이 응집돼 있으면요 리버 스킬을 딱딱 맞고 효율적이지 못하게 싸움 지거든요. 네. 아예 바깥지역에 나올 수만 있을 만큼의 드래곤 수를 네.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를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옵저버터리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리버 두 개 함께 갈 생각이라면 그렇죠. 옵저버터리 아예 배제하고 타이밍 러쉬를 가는 거예요. 이 수밖에 다크 배제를 모든 걸 다 취하면서 갈 수는 없거든요. 아, 타이밍 러쉬거든요. 그래야 예리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일단은 몰아치기 공격을 예, 신상호 선수는 네 개 게이트웨이에서 드래곤만으로 한 타이밍만 넘기게 되면 이 물량 차이는 오영조 선수가 견뎌낼 수가 없고 그 첫 리버로 약간의 견제 두 번째 리버 나왔을 때 정면 밀기 이게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신상호 선수에게 이길 수가 없는 경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죠. 기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짜내고 있는데 네. 기회는 두 번은 없습니다. 오영정 일단 오영정 선수의 승부수 타이밍을 끌어올린 병력 근데 일단 막히면 사실 경기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타리그 때 김태형 의원이 그 말씀하신 대로 못 뽑기예요 지금요. 뽕 뽑기 네 그렇죠. 자원 최대한 짜내서 네, 가난하게 밀어붙이는 건데 일단은 좀 과도하게 앞마당에 배터리 두 개나 네, 지어진 것도 조금 그렇고 일단 프로브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예 4게이트 앞마다 멀티는 했지만 역발상으로 다시 한번 신상호 선수 역시 짜내기로 한방 정면을 밀고 나가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옵저버토리를 짓고 있긴 한데 이거는 리버 한기로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막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게 네, 중요하거든요. 리버 두기로 그냥 어차피 이렇게 해서 멀티 따라가는 거면 이거는 이미 신상호 선수가 점수 따는 겁니다. 네. 한 방에 끝냈어야 되는 건데요. 끝내야 되는 건데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뭐 셔틀로 먼저 시야를 제공한 다음에 리버로 최대한 재미를 보면서 리버 한 길 아예 뭐 내려두고 정면 뚫습니까? 네, 여차하면 뭐 배터리가 죽는데 정면 뚫는 자 아무튼 그러면 뚫을 거면 뚫어야죠. 리버 신이 또다시 와야 됩니다. 네. 그 살아 제대로 들어왔어요. 셔틀 네. 셔틀 잘 됐습니까? 컨트롤 좋아요. 오이조 선수 컨트롤 좋아요. 자 안 받아 리버 한 번만 없으면 오늘 공군에서 이거 리버가 네. 장난 아닌데요. 저 리버를 잡아버려야 합니다. 자 리버 한 방 더 쏠 수 있죠. 야 실드 이거 정말 엄청 깎고 있어요. 셔틀이 둘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일단 한 번 더 리버 한 번 더. 네, 근데 이게 배터리가 보고 네. 리버의 스캐너면 그런 것을 무쇠시킬배 무쇠할 만한 파괴력이 네.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을 그 실드 배터리는 하나만 거절하고 그냥 병력을 다 쏴냈어야 네. 되거든요. 그냥 밀립니다 이거. 네.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리버가 살았어요. 또 안 죽일 수 있습니다. 야 오영조 밀어버리네요. 강하게 밀어버립니다. 네. 박대만 선수 리버신의 가호를 받아서 네. 이 경기 마무리 짓나요? 재탄생했습니다. 부활했어요. 네 이거는 잡았어요. 네. 와 이거 정말 경축 스타리가 기명됐죠. 프로리그에서도 네. 옆에 끊었죠. 네. 오늘 또 이렇게 이기죠. 그 추가 면역 계속 오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쳐야 됩니다. 이거 마무리 짓는다면 네. 네, 리버신 기념 CD에는 이 오윤조 선수의 경기도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야, 경기를 저 파일러 하나입니까? 파일러 하나입니까? 파일러 하나는 언파워드 아니에요? 없어요. 언파워드 질적 지지. 야, 리버가 두 번째 고양종 리버까지 그리버예요. 몬디가 키스 합산해야 됩니다. 네. 부활했어요. 그렇죠. 다시 부활했어요. 박재만 선수가 네. 사용했던 리버십 플레이 이은 오영경 선수 4라운드 전패 5전 전패 이은 1승. 야 그때 기쁜 경기인데요. 네 게다가 정말 공군에서 이번 시즌 만의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입니다. 네. 바로 오늘이에요. 무조건 오늘이 최고예요. 와 그동안 정말 많은 리버를 봤습니다만은
세트를 넘나들면서 다시 태어난 리버. 그렇죠. 야, 리버신과 부활한 리버. 네. 아, 이 경기 대결은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패배한 이스토에게 타격이 최악 수준입니다. 이거 네. 어떡합니까? 아, 거의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뭐 엑스맨급이었어요. 네, 엑스맨 또는 네. 드라마 히어로즈급이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오늘 리버 한 방 한 방 나올 때마다 네. 무슨 리버 한 기가 이렇게는 대활약을 하고 진짜 이거 이스토 팀은 그 3경기 박대만 선수 때문에 좀 주눅든 것 같은 그런 경기가 나오고 말았네요. 네. 박대만은 리버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4세트에서 부활한 네. 거예요. 프로리그는 바로 그런 기세 싸움 때문에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드래곤볼의 서로공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박대 공군에 있을 리버도 살아나요. 그렇죠. 그 친구들은 맨날 살아나서 좀 식상한데 네. 네. 그래도 정말 오늘의 리버는 죽다가 또 4경기에 야 제대로 다시 한번 예, 태워와서 써준 것도 좋았어. 네. 오늘 공군의 정말 대박입니다. 야. 3, 4세트 리버의 활약. 와, 이에, 이에, 공군 에이스가 그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정말 듬듬한 모습. 야, 공군 에이스 팀. 역대 최고의 경기를 보여준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 얼마 전 박정석의 자랑스러운 백승에 이어서 오늘 완벽한 승리. 경기는 오늘 치마 아마 게시판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프로리그 최근 3경기 2승 1패. 네, 그리고 스타리그 2명. 박정석의 통합 백승 최초 달성. 등등 요즘에 반길만한 것들 많고 게다가 예, 새로 들어올 민창기 선수 또 앞으로 활약할 서지원 선수까지 정말 예, 복이 넘쳐나는 예, 그런 공군의